2015 LG 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스 4강 첫 번째 경기 득점. 초구 득점 성공하는 쿠드롱. 자, 첫째 날, 둘째 날 선수들이 테이블에 적응을 조금 힘들게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미 이틀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아주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애를 먹였던 테이블 적응,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요.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빗겨치기 밀림을 방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첫 이닝 한 점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였습니다. 이제 딕 야스퍼스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공격. 쪽으로 더블 레이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지금 야스퍼 선수는 얇은 두께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각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공이 움직이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두께도 조금 두꺼웠던 것 같고요. 차라리 더 두꺼운 상태에서 약간 밀림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드롱 선수의 차례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네요. 네. 키스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관록이 있고 정말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회에 준결승에서 느끼는 중압감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쿠드롱 선수 첫 이닝 단타, 두 번째 이닝 공타, 야스퍼스 선수는 첫 이닝 공타. 출발은 양 선수 모두 일단 좋진 않아 보입니다. 네, 빗겨치기. 예. 연속 공타. 두 선수 모두 지금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들을 한 번씩 실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 그리고 공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아직도 조금은 미끌림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득점. 구드롱 선수 얼굴이 빨갛게 좀 상기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기 초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도 공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실 첫 번째 이닝, 두 번째 이닝이 다득점이 되면서 지나갈 때는 그런 불편함이 빨리 없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도 못 느낄 정도로 심하게 긴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대로 집중을 하면 몰입이 되지만 잘못 집중을 하면 이제 긴장이 되고. 하지만 네. 쿠드롱 선수 상기가 됐지만 득점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키스로 무산. 지금 공의 움직임도 사실은 쿠드롱 선수가 지금 현재 테이블에 맞지 않게 좀 강하게 스트로크가 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공이 앞으로 밀리는 현상 때문에 그 밀리는 현상이 미끄러짐 때문에 나타나는 듯한 그런 공의 궤적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경기 초반에 어떤 선수가 이걸 빨리 극복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전체적인 테이블 상황에 맞는 공의 속도를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야스퍼스입니다. 네, 첫 득점. 야스퍼스. 두 이닝 공타 이후에 득점에 성공하는 야스퍼스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던 닉 야스퍼스. 빗겨치기 공격 아주 무난하게 성공을 시켰죠. 네, 예열을 마치고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스퍼스 선수가 성공시킨 이런 형태의 빗겨치기 연습을 통해서 앞돌리기라든지 긴 각의 세워치기라든지 이런 그 각에 대한 느낌을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횡단샷과 더블 쿠션, 빗겨치기, 짧은 각 빗겨치기죠. 이런 세 가지 공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앞돌리기라든지 길게 빗겨치기라든지 보통 대회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세워서 길게 치는 방식, 이런 공들은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빗겨치기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네. 구드롱 선수의 차례입니다. 뒤돌려치기. 지금 미끄러지는 상태가 굉장히 심한데요. 쿠드롱 선수 공타였습니다.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드롱. 네, 지금 쿠드롱 선수의 공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저런 미끌림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속도로 공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조금 더 공 속도가 느려지면 안정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야스퍼스 선수의 차례. 느리게. 네, 맞지 않네요. 예. 실패. 간발의 차이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 야스퍼스. 두 선수가 경기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예. 쿠드롱입니다. 대회전. 이런 정도라면 예. 지금 형태의 모습도 굉장히 어렵게 득점이 됐는데요. 지금 이런 정도라면 선수들이 이 미끌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고 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게 또 적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자, 뭐 테이블 상태에 뭐 적응 애를 먹긴 합니다만 양 선수 어쨌든 그 테이블에서 2점이 넘는 그렇죠. 예, 네. 에버리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하루 이틀 경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잊어버리고 또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초반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네요. 움직이는 각도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 쿠션에서도 조금 길어지고 투 쿠션에서는 오히려 회전이 덜 이용이 되고 쓰리 쿠션에서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저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출발 자체를 쿠드롱 선수가 잘못 친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득점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 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알고 있는 각도를 형성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네, 뭐 테이블이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몸을 풀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 이런 얘기들은 이 테이블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의 이 테이블 상태, 이 테이블 상태가 하루 이틀 더 지나거나 게임 수가 많아지면 또 지금처럼 미끄러지지 않고 오히려 또 짧아질 수도 네. 있는 게 테이블의 상태거든요. 어쩔 그런 수 없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거죠. 예, 예. 기존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리는 큰 대회들의 경우는 예선전을 거치면서 많은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그 테이블에서 시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테이블의 상태가 미끄러움이 없어지거나 네. 치기 좋은 상태로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상태면 보통의 대회에서 첫날 하루 경기를 펼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자, 야스퍼 선수가 초반에 생각보다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적응하는 방법을 또 본인 스스로가 찾아내겠죠. 사실 야스퍼 선수가 조별 예선에서 김영훈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많이 뒤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감각을 찾고 나서 무섭게 추격 그리고 역전승까지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양 선수 모두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살짝 키스가 났고요. 왼손을 사용하면서 두께 조절과 어떤 그 리듬 조절에 조금 실패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부드롱 선수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선수가 0점을 빨리 잡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지. 야스퍼 선수 큐 뒤쪽을 높게 들었습니다. 찍어치기. 지금 자 찍어치면서 흰 공까지 같이 건드려 버린 그런 상황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예. 초반 분위기 자체는 야스퍼 선수가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야스퍼스 선수답지 않은 장면이 나왔네요. 쿠드롱 선수의 차례입니다. 이거 너무 얇습니다. 예.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고 마네요. 자, 양 선수 초반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당구를 잘 치고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 선수인데 그래도 이 두 선수들도 지금 열리고 있는 이런 규모의 대회는 겪어보질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유럽에서 열렸던 아지피 대회도 사실 1등 상금이 이 대회보다 작았고요. 또 그동안 계속 경험을 해왔던 월드컵이라든지 세계선수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금이 큰 대회는 아니거든요. 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타이틀이 걸린 최초의 그 대회 첫 우승자가 된다는 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죠. 네.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 부담감을 빨리 떨쳐낼수록 그 주인공이 가까워지는 거죠. 오래간만에 득점에 성공한 야스퍼스입니다. 이제 한 점차 됐고요. 아직 얀 선수의 득점력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전. 야스퍼스 대회전. 득점으로 연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5대 5입니다. 지금도 득점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네. 더블레이를 시도해야 되는데요. 예. 워낙 수구가 쿠션에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회전 변화에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정말 시작된 듯 야스퍼스 역전에 성공합니다.
일자구였던 일적구라고 생각이 됐던 빨간 공이 맞질 않고 빨간 네. 공을 비껴가면서도 뒤쪽 공간으로 내려갔을 때 이적구인 흰 공이 맞을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흰 공이 자연스럽게 일적구가 되면서 득점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야스퍼스의 득점력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도 그리고 또 1적구 2적구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원쿠션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였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각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정말 두께 조절에 탁월한 그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네. 네, 길게 세워치기. 예. 완벽하네요. 정말. 예. 야스퍼스의 줄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정말 대단하네요. 예. 역회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저런 각도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물론 얇은 두께를 잘 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흰 공 먼저 보내야죠. 네. 예. 자, 흰 공을 먼저 보내는데 누구든지 저 공을 흰 공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먼저 보낼 때 사실 같이 갈 수 있도록 먼저 보내주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완전히 먼저 흰 공부터 출발을 시키고 나중에 수구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는 키스라든지 각도의 변화 두껍게 쳤을 때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알맞은 두께를 쳐서 저렇게 분리시킨다는 게 정말 이 야스퍼스 선수의 뒤돌려치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0점 잡히니까 본인의 실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딩 야스퍼스. 이번에는 먼저 가고요. 예, 얇게 성공. 자, 득점이 되기 시작하니까 또 언제 7점을 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연이어 계속 득점을 시키고 있는데요. 예. 자, 이제 4강 본선이기 때문에 40점 단판제로 바뀌었고 이제 휴식 시간은 20점에 도달하면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데요. 자, 지금은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얇게 치되 회전을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금 회전을 뺀 상태였죠. 예. 그렇게 했는데도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두껍게 쳐서 각도를 짧게 만들고는 쉽지만 그렇게 했을 때 키스를 제거하기가 참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손쉬운 방법을 썼는데 아쉽게도 조금 길게 빠지고 말았어요. 저 상태에서 큐가 조금 강하게 나갔으면 원쿠션에서 반발 때문에 각도가 조금 짧아질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빠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처음에 시작할 때 봤을 때는 저 속도가 맞는 속도였던 느낌이었죠. 예. 구드롱도 득점 행진에 동참을 하려 합니다. 일단 한 점을 따라붙었고요. 두 선수의 공의 움직임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눈에 잘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스퍼 선수가 어떤 감각을 찾아가면서 다득점을 하면 쿠드롱 선수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아 저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점. 참 양 선수가 흐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야스퍼스 선수가 살아나면 쿠드롱 선수도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긴 각을 만들어낼 때 뭐 뽑아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뽑아내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각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형태의 공들이 지금 아래쪽 단쿠션에서 회전이 잘 이용되면 각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아직도 미끌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딕 야스퍼스 선수의 차례입니다. 너무 많이 내려갔나요? 그렇군요. 아, 네. 실패입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 전 이닝 7점 연속 득점을 한 이후에 이번 이닝은 공타였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차례. 쿠드롱 선수 참 인터벌 없이 빨리 치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번에는 신중을 기합니다. 네, 경기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득점이 가능한 상황인데 키스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쉽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약간의 역회전을 주고 뱅크샷까지 한번 쳐다본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저런 느낌 자체 3쿠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역회전이 다시 이용돼서 돌아오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첫 번째, 두 번째 쿠션에서 공이 꺾이질 않았다. 꺾이지 않았다는 건 미끄러졌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끌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쿠드롱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손해보는 공 배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그 미끌림이 이용되는 그런 배치가 안 나오면 별로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유난히 그런 배치가 나에게 자주 온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기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일단 경기 초반에 어떤 그 흐름에서는 쿠드롱 선수가 아무래도 좀 기분은 좋지 않게 추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미끄러지는 테이블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특성이죠. 빗겨치기를 했을 때 원쿠션에서 공이 내려오지를 못하고 공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그 회전 방향으로 공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다시 쿠드롱 옆돌리기. 성공. 한 점 따라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들이 워낙 스트로크가 좋고 회전을 잘 이용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테이블의 성격이 좀 꺾인다든지 짧다라고 느껴지는 테이블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득점이 되는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동호인이나 일반적으로 느낄 때 테이블이 좀 짧은데라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이 선수들이 굉장히 잘 치고 그 짧은 걸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끄러지는 테이블에서는 마음 놓고 샷을 하거나 마음 놓고 회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쿠드롱 선수 두 점까지 추격을 했고 야스퍼스 선수의 차례입니다. 양 선수의 이름값에 걸맞진 않은 현재까지의 점수입니다. 뒤돌려치기 야스퍼스. 지금 같은
같은 뒤돌려치기에서도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단쿠션에서 좌우로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빨리 선수들이 캐치를 해야지만 오늘 좋은 내용의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어렵게 또 득점. 한 점 차. 멍 쿠션으로 걸어쳤고요. 네, 멍 쿠션으로 넣어쳤고. 예, 연속 득점. 뭔가 불안하지만 차곡차곡 득점을 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인데요. 자세가 조금 불편했죠? 예, 브릿지가 약간 좀 불안했습니다. 자, 이것도 뒤쪽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으면 또 빠져나갈 뻔했어요. 예. 재역전 쿠드롱 선수. 자, 자연스럽게 횡단샷 성공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네. 아, 네. 예. 이제 본인의 속사포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쿠드롱 선수. 어떻게 보면 쿠드롱 선수가 너무 고민하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템포를 빨리 가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본인의 흐름 찾으려 노력을 하는데요. 오히려 네, 좀 효과를 그렇죠. 보는 느낌입니다. 회전량을 줄여서 조금은 두껍게 시도하면서 각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어차피 일적구를 제 방향으로 돌리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두꺼운 두께로 그냥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공을 실수를 합니다. 그러네요. 크게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양 선수예요. 얼굴이 조금 빨개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정말 어제 그 불 같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선수라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초반 경기 지금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득점. 네, 비껴치기. 여전히 비껴치기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 야스퍼스 선수네요. 예. 네, 양 선수가 터질 듯. 한번 비껴치기 대회전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득점이 됩니까? 네. 빠져버리죠.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도 회전을 많이 주지 않고 시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회전을 덜 준 상태에서 자칫 강하게 스트로크가 되면 공이 옆으로 꺾이지 않고 흰 공을 바로 맞을 수가 있어서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각이 짧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단에서 조금 빠른 속도로 쳤는데 저렇게까지 길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야스퍼스 선수. 예. 쿠드롱 선수 옆 돌리기. 들어갑니다. 성공 장면. 연속 득점.
쿠드롱 선수 직전 이닝도 그렇고 무언가 약간의 좀 감이 잡힌 듯한 모습으로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또 성공.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는 쿠드롱 선수의 모습인데요. 예. 뒤돌려치기. 성공. 구드롱 선수는 어느 정도 0점이 잡힌 듯합니다. 네, 공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떼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저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게시가 되지 않고 시간을 멈춘 상태에서 지금 공을 치려는 치려고 하는 면에 초구가루가 하나 묻어 있는 게 지금 화면에도 보였습니다. 예. 그 부분에 운이 없게 공이 부딪히게 되면 이상하게 뭐 폭죽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공의 각도가 굉장히 또 이상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아주 예민하게 살펴서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쿠드롱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수구가 아니라 목적구에 그렇죠. 예. 목적구에 묻어 있었죠. 네. 예. 자, 이렇게 경기를 펼치면서 심판에게 공의 이물질을 제거해달라든지 또 수구의 이물질을 닦아달라든지 뭐 이렇게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리듬이 끊겼네요. 그러네요. 자, 그래도 쿠드롱 선수가 점수를 더 추가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스퍼스 선수 이제 반격을 할 텐데요. 점수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따라가야 하는 타이밍인데 네, 좋습니다. 예. 한 점 따라가는 야스퍼스. 두 선수의 마흔번에 가까운 그런 경기를 하는 동안 네 차례 쿠드롱 선수가 앞서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38번 중에 21대 17이니까요. 예. 그렇지만 또 2013년도에 좀 짧은 기간을 따져보게 되면 쿠드롱 선수가 12대 7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전적 자체 또 2015년도 것만 따져보면 거의 동점인 그런 상태죠. 예. 네, 저런 조절 능력은 정말 예. 대단하죠. 야스퍼스 따라오는 야스퍼스. 넉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왼손. 왼손 앞돌리기. 성공. 다시 장갑을 바꿔 끼웠습니다. 예선전에서도 왼손 샷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이제 석점차.
돌리기. 네, 길게 빠뜨리고 마는데요. 예. 얇은 두께를 쳐서 키스를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얇은 두께를 쳤을 때 각이 짧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나요? 무리하게 좀 분리를 크게 시키는, 끌어치는 걸 이용한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자, 통영 부름달 선수 4강 두 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는데 4강 첫 번째 경기를 보면서 준비를 하는 듯. 자, 구드롱은 네, 구드롱 선수는 이제 거의 뭐 테이블 상태를 완벽하게 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회전도 조금은 과한 속도로 진행이 되거나 조금 각도가 길게 되면 길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속도도 줄여놓고 공이 밀릴 수 있도록 두꺼운 두께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읽어낸 것 같습니다. 네. 구도롱 선수는 두 점을 더 추가하면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점수를 충족시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완전히 읽은 듯. 이제 한 점입니다. 구도롱 선수 휴식 시간까지. 구도롱 선수가 이렇게 감을 잡고 본인의 흐름을 탔으면 야스퍼스 선수도 따라와 줘야지 오늘 경기 좀 박빙으로 흘러갈 수 있을 텐데요. 키스가 났는데 이목 쪽 부쪽으로 그러나 빠졌습니다. 점수 5점 차 야스퍼스 선수는 구드롱 선수처럼 흐름을 잡아올 수 있을지. 일단 배치 자체는 당구가 참 묘합니다. 이렇게 당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두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도 그 약간의 테이블의 미끄러짐을 잡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 평상시에 그 당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이유 때문에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 또 컨디션이 뭐가 어땠다, 여러 가지 그 사실 패배한 선수들의 그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단지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당구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참 당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게 당구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만 본다면 얼마든지 쉬워 보이고 네. 예, 재밌어 보이지만 또 그 안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면 오묘한 이치가 있고 평생을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게 아마 당구가 아닐까 싶고요. 자, 야스퍼 선수도 살아납니다. 자, 양 선수의 이 탐색전 그리고 이제 화력전이 시작될 듯합니다.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석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아마 종단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네. 각도가 없죠. 얇은 두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정말 예리합니다. 예. 네. 이런 건 뭐 예. 아직도 마지막 쿠션에서 조금은 미끄러지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스퍼스 선수도 쳐놓고 바로 다음 치는 장면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예. 그러나 줄자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두 점 차까지 따라붙은 야스퍼스. 이제 양 선수의 테이블 적응은 끝이 난 것 같고요. 예. 네. 진검 승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점 차.
살아나던 쿠드롱, 뒤처지지 않는 야스퍼스. 야, 키스 없고요. 네, 지금 키스 빼는 이런 과정은 정말 예술입니다. 예, 동점. 오히려 야스퍼스가 휴식 시간을 충족시키는 점수를 만들 찬스입니다. 자, 네, 정말 뭐 완벽한 그런 궤도였죠. 저는 빗겨치기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그런 속도로 공을 보내고 자유자재로 볼을 컨트롤하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입전고지에 올라섭니다. 네. 역전. 야스퍼스 선수의 강점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이 선수의 강점인 것 같아요. 예. 어, 최근 몇 년간의 에버리지 살펴봐도 그렇고요. 경기력이 항상 꾸준합니다. 이제 반환점에 도착한, 먼저 도착한 야스퍼스고요. 자, 과연 몇 점까지 만들어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자, 키스도 뺐고 또 득점. 아, 네. 어, 오늘 키스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모습만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 세 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그 뒤돌려치기 길게 이런 형태의 공이 야스퍼스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공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반환점을 돌아 나왔습니다. 딩 야스퍼스. 아, 너무 많이 밀렸네요. 예. 네. 자, 딩 야스퍼스가 다시 한번 추격에 성공하면서 역전까지, 그리고 점수를 벌려놓고 이제 휴식 시간에, 그렇죠, 쿠드롱 선수가 어떤 샷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툭툭 던져가면서, 그리고 회전량을 줄이고 좀 템포를 빠르게 마치 연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보면, 야스퍼스 선수는 정확하게 재고 또 그 자기 느낌보다 조금 길어지는 양만큼 줄이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마치 문과와 이과가 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 휴식이 끝나고 쿠드롱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야스퍼스 선수에게 큐가 넘어갑니다. 자, 긴장을 많이 하고 집중을 많이 한 상태예요. 경기 전에 하했던 얼굴이 지금은 붉게 상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아무래도 동양권 선수들에는 그 얼굴 색깔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서양의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보면 볼만 빨개져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곤 하거든요. 만큼 또 집중을 하고 그 집중이 잘된 집중이 돼야 몰입이 되고 멋진 또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자, 야스퍼스 샷은 들어갑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예. 브릿지 자체도 쉽지 않았는데 저 각도를 저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저렇게 공의 움직임이 느리게 오면서도 득점이 되게 하는 방법,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시스템을 읽고 원 쿠션까지 보내는 그 동작 하나만으로, 그리고 원 쿠션으로 보냈을 때 투 쿠션으로 진행될 때 어떤 밀림이 이용되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걸 결정하고, 내미는 큐의 스피드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 예.
어떻게 보면 참 정석적인 플레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야스퍼스 선수인데요. 멋있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타임아웃을 사용하면서 야스퍼스 이번 샷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내 대회에서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후반에 정말 위기 상황에서 내가 쫓아갈 때 주로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최근 월드컵에서 보여진 세계 탑 클래스의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굳히기를 할 때 그래서 꼭 타임아웃을 사용하면서 다득점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그 시점이나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타임아웃은 또 본인의 흐름을 이어가고 상대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수단,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야스퍼스 선수 연속 득점. 네, 아주 두꺼운 두께로 이적구의 앞쪽으로 키스를 확실하게 빼내고 수구는 밀려가지 않고 자, 회전량을 뭐 거의 뺀 상태죠. 예. 그렇게 각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후반에도 이 휴식 전에 그 달려나가던 야스퍼스의 기세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야스퍼스. 정말 짧게 앞으로 내미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저런 비껴치기는 일적구와 또 수구가 서 있는 그 각도에 따라서 회전만 선택하면 되는 공이거든요. 예. 좌우로 움직이는 회전이죠. 다시 한번 비껴치기. 코너보다 살짝 위쪽에 각이면 충분한데요. 정확합니다. 네. 정확. 딩 야스퍼스 달려나갑니다. 비껴친다는 자체가 일적구를 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볍게 얹어놨을 때 일적구는 일적구대로 진행이 되고 내공도 내공도 알아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어떤 스트로크 전진하는 힘이나 뒤로 오는 힘을 쓰지 않고도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 공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과한 스트로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런 모습을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여러 차례 득점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어느덧 6점 득점 확실하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과연 쿠드롱 선수가 이에 맞이해서 또 어떤 득점력을 보여줄지 그것 자체도 궁금해집니다. 예. 자, 야스퍼스 선수가 후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경기 전에 야스퍼스 선수가 기복이 좀 없고 쿠드롱 선수는 득점력이 좋은 반면에 그 어떤 리듬을 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야스퍼스 선수 입장에서는 참 운이 좋았던 게 경기 초반에 두 선수가 다 같이 헤맸어요. 예. 그때 만약에 쿠드롱 선수에게 0점이 조금만 맞았더라면 경기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쿠드롱이 그 흐름을 타기 전에 아직 타지 못했던 그때의 야스퍼스의 득점력이 폭발을 했습니다. 전반과는 완전히 다른 전반 초반과는 완전히 다른 야스퍼스 선수의 지금 득점력 옆돌리기 짧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힘을 써서 앞으로 집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밀림이 있었거든요. 아,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많아요. 예. 몸도 움찔했죠, 지금. 자, 선수들의 저렇게 미묘한 동작 하나가 득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야스퍼스가 크게 도망갔습니다. 이제 9점 차가 됐고요. 푸드롱 선수, 예, 본인의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오늘 경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뱅크샷으로, 예, 네. 성공. 다음 공의 배치도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예. 자, 지금의 형태는 뭐 굳이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입사 반사각만으로도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였죠. 자, 부드롱의 추격은 이번 이닝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일단 한 점 더 추가. 아, 이게 이렇게. 아, 정말 이건 운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같아요. 예. 물론 그 빨간 공이 약간 위쪽에 형성이 돼 있어서 힘이 빠지면서 코너로 들어가면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걸 모를 쿠드롱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아, 정말 경기 흐름 자체가 쿠드롱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야스퍼스입니다. 네. 네. 야스퍼스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예. 언제나처럼 본인 스타일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야스퍼스. 이렇게 기복이 없는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는 좀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흐름을 타고 기분 좋은 흐름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좀 안 풀릴 때 상대는 꾸준하다. 참 이게 공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100개 돌리기. 네, 정말 그 와중에도 그 득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일적구를 먼저 치고 나가는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위치 자체는 옆돌리기가 조금 위험한 지금처럼 길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였고 그렇지 않고 이걸 뱅크샷을 시도를 했을 때 각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위치였긴 하지만 뱅크샷의 그 득점 확률 자체와 공을 맞춰서 칠 수 있는 득점 확률 자체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공을 맞춰 치는 게 유리하거든요. 예. 1점. 득점 성공. 푸드롱 선수. 방금 전에 그 야스퍼 선수의 그 장면이 과연 이 경기 결과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푸드롱 선수의 득점력도 뭐 이번 대회 조별 예선이었긴 했습니다만 가장 한 경기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했던 쿠드롱 선수 한번 터지게 된다면 그 규모는 엄청 큽니다. 네. 네, 굿샷. 네, 정말 좋습니다. 예. 지금은 뭐 아주 과감한데요. 역회전을 이용해서 거의 뭐 일자에 가까운 수직에 가깝게 투쿠션으로 진행된 다음에 바로 회전이 이용되는 그런 모습은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시원하게 스트로크를 한번 해본다는 그런 개념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네. 옆돌리기. 지체 없이 샷을 했고요. 역시나 들어갑니다. 내 감각을 내가 스스로 살려야 된다. 그걸 지금 구드롱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5점까지 따라온 쿠드롱 선수입니다. 쿠드롱 선수 입장에서는 또 초구 공격권까지 가져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역전으로 가서 무조건 먼저 끝내지 않으면 이 경기를 가져오기가 힘들거든요. 예. 회전이 충분히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본인만의 흐름으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차곡차곡 따라오고 있는 쿠드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동작이나 이번 이닝의 몇 가지 방법들은 정말 최대치를 끌어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야스퍼스도 쿠드롱의 이런 흐름이라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지금. 예. 이제는 뭐 한 번의 실수가 바로 패배로 연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들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또 길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상황을 오늘 두 선수가 여러 차례 실수를 반복을 했어요. 한숨을 내쉬는 그렇죠. 구경입니다. 결코 잘못 쳤다는 생각이 안 드는 장면이거든요. 살짝 끌어놨고 투쿠신에서 역시 퍼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퍼져서 내려간다. 두껍게 쳤을 때는 회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얇게 쳤을 때는 이미 회전이 풀렸을 때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거든요. 예. 자, 야스퍼스 이제 30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본선부터는 40점 단판제 10점이 남아있는 야스퍼스. 하지만 쿠드롱 선수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돌리기로 큐를 빨리 뺐고요. 그냥 지나치는군요. 실패입니다. 네, 지금 또 이 후반에 긴장되는 상황에서 야스퍼스 선수가 또 실수를 한 번씩 해주는데요. 예. 5점 차 쿠드롱 선수 그리고 쿠드롱 선수의 직전 이닝인 분명히 살아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뒤돌려치기. 뒷길까지 성공 추격. 네, 썩 좋지만은 않은데요.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을 만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가 되고 말았어요. 예. 자, 아주 좋게 포지션이 되는 듯했지만 수구가 약간 빠져나가면서 네 기스 무난히 뺐고요. 네. 성공. 순간순간 불안한 장면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예. 불안했지만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석점 차까지 따라붙은 쿠드롱입니다. 자, 참 애매한 위치입니다. 마음 네. 놓고 편하게 두껍게 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옆돌리기를 포기하고 빨간 공을 치나요? 그렇게는 정말 가까운 위치에서 쉽게 공략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그 공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뜻이죠, 지금. 결국 빨간색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예. 애매했지만 성공. 구드롱 선수의 추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점 차. 경기 후반에 야스퍼스 선수가 한 점만 달아나면서 잠시 주춤. 그 틈을 타서 쿠드롱이 흐름을 잡기 시작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배치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풀어냈고요. 그러나 이번엔 실패. 두 점차까지 추격을 했던 쿠드롱 선수. 이제 야스퍼스 선수의 차례입니다. 10점을 남겨놓고 있는 야스퍼스. 이제부터는 양 선수. 지금 이닝에
경기를 끝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점수대가 됐습니다. 야스퍼스 이제 10점이 남아 있고요. 역 있지만 실패입니다. 네, 수비까지 고려한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만 네. 힘배합 자체가 완벽한 수비는 되지를 않았어요. 자, 쿠드롱 선수 두 점 차까지 따라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이블의 상태가 긴각이 잘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각인 것 같습니다. 뱅크샷 시도입니다. 맞고 네, 맞았습니다. 됐어요. 성공 한 점 차. 또 한 번의 쉬운 뱅크샷이 앞에 형성이 됐네요. 아, 이건 정말 야스퍼스 선수에게는 불운이죠. 또 이런 형태의 뱅크샷을 성공시키면 거의 대부분 사구 경기가 이루어질 때 공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공격도 뱅크샷의 형태가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여유 있게 성공하는 장면이었고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 쿠드롱. 네. 역전. 자, 드디어 역전을 했네요. 예. 양 선수 엎치락 뒤치락. 분명히 애를 먹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쿠드롱 선수가 앞서 있고요. 왼손샷. 네. 한 점 더 벌립니다. 아, 정말 이건 처음에 뱅크샷 한 번 성공이 지금 4점 득점하면서 뱅크샷을 세 번이나 성공을 시켰어요. 예. 뭐 성공시켰다기보다는 너무 쉽게 그냥 받은 그런 상황이죠. 네, 들어갑니다. 자, 이건 회심의 일격 아닐까요? 지금 득점 장면은 쿠드롱 선수가 치고 나서 아차 싶은 그런 동작을 취했는데 네. 자, 그게 투 쿠션에서 조금 미끌림이 형성이 되면서 각도가 길게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 있게 득점이 됐어요. 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쿠드롱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쿠드롱이 달려나갑니다. 경기 후반 되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나갑니다. 너무 아꼈네요. 네. 지나쳤습니다. 네, 조금 너무 아껴서 시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두꺼워도 사실은 키스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너무 키스를 의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빨간 공이 노란 공과 상당한 거리 차이로 키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야스퍼스 선수의 차례. 야스퍼스 선수 10점이 남아 있고 지금 석점 뒤져 있습니다. 네. 비껴치기 긴각은 주특기죠, 야스퍼스 선수의. 예. 자, 비껴치기 긴 형태와 또 뒤돌려치기 긴 형태 이렇게 긴각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야스퍼스 선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경기 후반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살얼음 판승부가 진행이 됩니다. 대회전 네. 아직 곳이 없습니다. 역시 뭐 긴각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리만큼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점 차. 야스퍼스의 추격.
성공 장면. 돌아서 뒷길 네, 맞았습니다. 이게 득점이 동점. 되네요. 동점을 만드는 야스퍼스입니다. 아, 경기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접전이 형성이 됩니다. 예. 자, 이 공이 3 쿠션 각도가 조금 더 긴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코너로 들어갔다면 짧게 빠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회전이 이용되면서 길게 내려가는 형태에서 길게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 나오면서도 무난하게 각도가 유지가 된 거죠. 자, 양 선수의 저희가 전적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빙, 오늘 경기도 박빙. 스코어판에 3자가 5개입니다. 그렇군요. 묘한 상황이죠. 예. 자, 아, 오늘 비껴치기 긴각에서 뭐 탁월하다 했는데 예. 결국은 또 그 공에서 실수를 한번 하네요. 그러네요. 자, 이제 쿠드롱 선수가 공격을 하겠는데요. 이제 7점 단판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쿠드롱 선수가 여기서 좀 많은 득점을 이뤄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야스퍼스 선수가 후구인 관계로 조금은 유리한 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후구인 선수가 조금 앞서 있을 때 사실 유리한 거지 동점일 때는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네. 네, 들어갑니다. 다시 앞서가는 쿠드롱입니다. 과연 쿠드롱 선수 지금 남아있는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6점을 이번 이닝에 뽑아낼 수 있을지. 예. 연속 득점 성공을 합니다.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잡으니까 이 다시 보는 이 장면 나오기 전에 이제 샷을 해버리는 이 짧은 인터벌을 또 자랑을 하는데요. 전반에 11이닝 동안 두 선수가 수없이 공타를 주고받으면서 야스퍼스 선수는 10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고요. 네. 쿠드롱 선수는 8점밖에 득점을 못했었어요. 아, 9점 득점을 했었군요. 10대 9 상황이었는데. 예. 자, 뒷각이 있나요? 자, 키스가. 키스가. 아, 네. 키스가 가로막습니다. 두 점만 달아났습니다. 쿠드롱 선수. 근데 그 이후로 두 선수들이 12이닝부터 지금 20이닝까지 9이닝인가요? 9이닝 동안 지금 쿠드롱 선수는 에버리지 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27점을 득점했고요. 지금 현재 야스퍼스 선수는 한 이닝이 모자란 상태에서 23점 득점. 아, 정말 두 선수 대단합니다. 네. 적응이 되면 이렇게 높은 득점률을 자랑하고 있죠. 또 따라가는 야스퍼스. 적응이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테이블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나간다. 예. 뭐 이렇게 매번 어렵지만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순응해 나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예. 점수 한 점 차. 야스퍼스 이제 6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경기를 펼치면서 수없이 감정의 변화와 또 이 긴장의 몸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선수도 선수지만 쿠드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인인 제시카 씨가 지금 항상 이 경기를 지켜보고 네. 또 이 경기가 끝나면 두 선수 두 분이 이렇게 복귀를 한답니다. 근데 경기를 지켜보는 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보는 사람이 더 떨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성공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낸 딩 야스퍼스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세계 랭킹 1, 2위 토구현 프롬달 선수와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반전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5점을 남겨놓고 있는 양 선수. 그러나 지금 큐는 딩 야스퍼스가 잡고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또 역전. 맞습니다. 야스퍼스가 앞서 나갑니다. 아, 전반의 스코어가 10대 9인 상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후반에도 지금 두 선수가 에버리지 3을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1점 차로 지금 야스퍼스 선수가 앞서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진짜. 예, 야스퍼스 이제 넉 점을 연속으로 뽑아내면 이번 4강 첫 번째 경기는 종료가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 배치인데요. 예. 정말 정확합니다. 네. 석점으로 줄이는 야스퍼스. 결승 진출까지 석점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야스퍼스 선수가 이제 이미 앞서 있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실수를 해서 득점을 못한다 하더라도 후구에 유리한 점이 조금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구드롱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표정의 구드롱. 두 점으로 줄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포지션을 만들어냈는데요. 빨간 공이 조금 높게 올라왔나요? 얇은 두께를 쳤을 때 각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승까지 두 걸음 남은 야스퍼스. 아, 어렵습니다. 구드롱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까요? 얇은 두께로 대회전이 가능한 공인지 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능하긴 합니다만 키스의 염려가 조금 있어서 키스를 빼는 두께로 얇게 치면서 수구의 움직임은 조금만 길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배치인데요. 타임아웃을 사용한 딩야스퍼스고요. 자, 이제 4강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 토비온 브롬달 선수, 산체스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공을 읽어낸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네, 키스 빠졌고요. 과연 자, 뒤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각도 다시 한번 완성됐죠. 이제 결승까지 한 걸음 딩야스퍼스. 어떻게 보면 지금 장면은 정말 전율이 느껴지네요. 예. 아우. 네, 정말 이 경우의 수를 최대한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저 상태에서 과감하게 또 빠른 샷을 시도하는 야스퍼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이제 결승까지 한 걸음 남았습니다. 딩야스퍼스 과연 이 샷으로 결승 진출 확정을 할 수 있을지. 샷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진출하는 딩야스퍼스. 최소 1,000만 원을 확보하는 딩야스퍼스입니다. 최종 스코어 40대 35로 쿠드롱을 꺾고 딩야스퍼스가 승리,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9이닝 만에 30점을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예. 반면에 쿠드롱 선수도 그 9이닝 동안 27점을 득점을 했거든요. 아주 좋은 경기력. 역시 후반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선수였습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